아, 그럼 저 이제 신입생 환영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봤겠네. 대학교 중간에 세번것 같습니다. 삼생일?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냥 가본 횟수가 아니고. 횟수가. 미민미누 채널이 어떻게 보면 입시 내용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꽤 많이 다루잖아요. 요렇게 가도 우리 20대 시청자들 잡을 수 있다 없다, 냉정하게. 솔직히 애매하다. 왜냐면 저도 고등학생 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삐지지 말고요! 아, 삐지지 말고요! 아, 드디어 50만. 아,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를. 자, 50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랜만에 전화 데이트. 몇 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폰으로 전화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전화 데이트. 자,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야, 알파 매니저. 아니,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공정성에 위배돼. 아니, 번호 올리고 하라니까. 번호 올리기 전에 전화하면 어떡하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한이가 얘한테 이제 닮았다고 인스타로 서로 연락을 했어. 혜리 씨하고 사실 합방하려고 했는데 바로 군대를 갔잖아요. 저도 그건 감정을 했습니다. 그럼 알파 매니저 씨는 언제 군대 가죠? 예? 미니미누 제외하고 즐겨보는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있습니까? 저 당당관계로요. 아니, 미니미누 유사품 말고도 다른 채널이 있습니까? 저 알파 매니저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50만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논란 없이 성장합시다. 파이팅! 알겠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야, 좀 일반인으로 좀 해라. 일반인으로. 방송인 말고 일반인.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몇 살이야? 이제 18입니다. 78이요? 아, 고2야?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뭐 문과일 거야. 문과죠. 문과야? 방학 계획이 어떻게 돼? 아, 수학. 선행 안 하고 정직하게 하구나. 네, 맞아요. 뭐 수학 몇 등급인데? 저 2등급이요. 나쁘지 않은데? 대학 갈 거야? 대학 가죠. 가고 싶은 뭐 학과 있어? 아, 있습니다. 어디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네. 너 이름이 뭐야? 정중현입니다. 아, 나 진짜 일반인으로 해달라고. 아니, 줌독서실 출연자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아니, 뭐야, 이거 애들이 다 줌독서실 망령들밖에 없어! 야, 주현아! 네. 면접 영상 나오고 좀뭐 주변 반응 있었어? 아, 이제 뭐 김민우랑 닮았다. 아, 그 미민우 학교에서 좀 어때? 많이 알아? 원래 잘 몰랐거든요. 저 애출연 이후로 인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너참 심지가 굳구나. 너 바뀌지 않는구나. 야, 그 미민우 말고 좀 주변 애들은 뭐 봐? 유튜브는? 한덕방이요. 약간 좀 파이팅 넘치는 거 좋아하는구나, 애들. 아, 오케이, 알겠어. 야,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야? 야, 좀 성의 있게 좀 축하한다 해봐라, 주현아. 오지만 정말 축하. 야, 내년에 어떻게 형 방송에 수능 채점할래? 저 수능 안볼 건데. 야, 수능을 왜안 봐? 너 뭐야? 저 무지성 수 싫어요. 야, 수시도 최저 있는 거가 가능성이지. 그거 하면은 경쟁률 30, 40대 1이야. 다뜰 겁니다. 서울권 너 학종 노리려면 너 내가 봐 수능 봐야 된다. 나 허수 쪽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재긴 한데. 일단 고생했고, 경업방학 잘 보내라. 네, 감사합니다. 어지럽다, 통화가. 새해부터 어지럽다, 새해부터.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야? 저 16살이요. 야, 중3인데, 야, 중3 요즘 그 주변 애들은 유튜버나 뭐, 저, 방송 이런 거좀 보나? 네, 애들 많이 보죠. 아, 진짜? 보통 뭐 봐, 보통. 어? 김민규나 랄로나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던데. 아, 이 남자는 그냥 롤이구나. 김민교, 랄로, 뭐, 파카, 괴물쥐. 그래.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야, 그래서 티어가 어떻게 돼, 너는? 잔아떼 알아? 잔아떼? 아, 네, 알아요. 그래, 그뭐형 나가는 건 봤어? 네. 어땠어? 좀 못하시던. 고생 많았다. 아니, 브론즈가 뭔? 아니, 브론즈가 골드한테 뭐 못한다.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니, 롤이 이게 현실 이게 실화입니까? 여보세요? 몇 살이야? 저 21살입니다. 아, 21살이세요? 그 학과는 어떻게 되죠? 텍사스 공대 컴퓨터공학과. 텍사스 공대요? 아, 그 혹시 중독서실 나온 적 있지 않아요? 바로 접니다. 작년 국어 만점자겸 텍사스 공대생? 와, 작년 국어 만점자 씨 성적 인증 카페 가능해요? 텍사스 공대 지금 재학 중이신 거예요?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 텍사스 공대를 자퇴를 한 건가요? 네,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사범대 국어교육과. 오, 아니 그렇게 진로가 바뀔 수도 있나? 그러니까 원래 문과였는데 이제 연봉만 보고 이과를 선택했지만 마치 이건 시계 태워서 사는 거야.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꿈을 찾아서 왔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아, 그쵸. 이제 상담도 하면서 그때 이런 느낌.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거의 약 400일. 400일 텍사스에서 어떻게 고3 때 만났다가 고3 때 만났다 대학까지 연결이 됐다고?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죠. 와,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닌 여학생하고 교제를 했다고? 그쵸, 그쵸. 치명적인 매력으로. 그 뭔데? 바로 말빨. 나도 말 잘하는데 왜 이러지? 뭐야? 아무튼 감사드리고, 미에미노 그 50만의 이유,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훈수나 줌독서실이 아닐까. 훈수나 줌독서실? 네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미에미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야? 아, 21살입니다. 학과가 어떻게 돼요? 2학년 때 내가 전공이 약간 경영해진 느낌이 한데 약간 상경계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광역으로 처음에 들어왔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럼 저 이제 신입생 환영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봤겠네, 대면으로. 대학교 지금까지 세 번 가봤습니다. 3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냥 가본 횟수가 횟수가? 아, 다 그럼 시험 때만 갔네,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아니요. 신입생 OT 때 한 번 가고, 학생회 지원해서 한 번 가고, 그리고 축제 한 번. 아, 축제가 열렸었어? 근데 솔직히 뭐 별게 없었긴 했는데. 그 음질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학생. 네. 아니,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아,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말씀 한 번 더 해보세요. 아, 비밀 대박. 지금 괜찮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요, 여보세요? 좋아요. 여보세요? 좋아요. 그 친구 이제 됐어요. 이제 진짜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체크를 예, 한 명 어차피 희생을 했어야 됐으니까, 좀 축하드리고요. 네네. 이 미민민우 채널이 어떻게 보면 입시 내용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꽤 많이 다루잖아요. 요렇게 가도 우리 20대 시청자들 잡을 수 있다, 없다, 냉정하게. 솔직히 애매하다. 왜냐면 저도 고등학생 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빙진이 말고요. 왜 내가 뭔 말했다고? 아니 냉정하게 시청자 의견 지금 듣는 코너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제 친구들 봤을 때, 네, 애들이 대학교 가고 진짜 아예 관심조차 안 주는 그런 상태라서. 아, 친구들이 원래 유튜브를 안 보는 거야? 미인민우만 끊긴 거야? 솔직히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다 깸창들이라. 다 깸창. 야, 그 게임 중에 그 롤이 압도적이야? 롤도 그렇고 제 친구들은 약간 닌텐도 스위치 하는 애들도 많고. 20살 초반 닌텐도 스위치? 유튜브 시청자층은 그냥 그 시간 게임을 한다는 거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하루에 반을 유튜브에 쏟아붓고 제가 좀 유튜브의 노예 같은 느낌인데. 아, 요즘 그러면 좀 떠오르는 유튜브나 본인 뭐 좀 재미있다 생각한 유튜브? 미미누님이랑 오키님 거의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아, 중점?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아, 둘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근데 우리 둘이 믿을 수 없겠지만 나름 여자 시청자층 굉장히 많은 남자 크리에이터야.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너 아예 너 트렌드 분석 자체가 안 되구나, 너. 일단 본인 그 여자한테 인기가 좀 있어요? 여자가 뭐죠? 그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55만 5,555명 때도 라이브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아마 유튜브 라이브라도 좀 한번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라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또 콘텐츠 좀 고마워요. 네, 우리 감자 화이팅! 성적 비난법에 의해 다음 상대도 나가겠네요. 아니, 나 여자 시청자 많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에요? 19살이요. 고3이구나? 네. 그래. 문과 이과야? 이과죠. 이과 친구구나. 아, 과학 그 탐구 선택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사탐으로 다시 갈까? 허수구나. 네. 야, 3학년 때 그걸 체인지를 하면 어떡해. 미에미노 좀 주변에 좀 친구들 좀 많이 알아요? 아, 당연히 너무 잘 알죠. 아니, 중독사실을 나갔다가 몰래 들켜가지고. 내가 중독사실 출신이구나. 네. 사실 전화 걸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관종이라고 알고 있죠? 아니, 원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미에미노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시 그 학교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인천이요.
아, 인천 친구구나. 인천에서 미미는 좀 괜찮다는 거지, 지금 분위기? 어,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솔직히 다른 사람 또 누구 봐요? 저 선바 좋아합니다. 선바님 여자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어, 맞아요. 선바님 라이브까지 봅니까? 아, 아니 라이브는 미미미는 안 보죠. 오, 선바님 훨씬 대기업인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 뭔가 미미미는 좀 약간 친숙하고 약간 아, 만만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잘생겼으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어, 비밀인 영어 교육과. 나 appreciate 뜻이 뭐야? 네, 끊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아, 저 이제 예비 고1이에요. 너 축구 좋아해? 아, 저 축구 안 봐요. 게임 좋아하니? 게임도 안 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았구나? 네? 어, 그... 저기... 저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했어? 수학은 지금 고1 한 절반 정도 끝냈고 네,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 애들 유튜브 같은 거 좀 봤었어, 주위에? 미니미는 보는 애 한 명도 없긴 했어요. 다 게임 유튜브만 봐가지고. 다 롤? 랄롱? 바카? 네, 괴물이야. 야, 이들 조회수의 원인이 그냥 중학생 쓸어먹는구나. 너는 근데 롤 안 했고, 그 와중에? 저 롤 하긴 하는데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 안 하고 있어요. 아, 주말에 하면 보통 뭐, 너 챔플 뭐를 잡아, 보통? 탈론 좀 안 살자 느낌. 야, 티어가 어떻게 돼? 그런지. KDA 그냥 50일 받는 애들이구나, 니네가 진짜. 아, 나 미치겠네. 팀은 차이요, 다 팀은 차이. 이제 알겠다. 이제 롤의 비밀을 알겠네. 오케이, 고생 많았고 좀 마지막 하고 싶은 거 있어? 소속 콘텐츠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 여친 고마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야? 저 18살이요. 어, 그렇구나. 어디 살아? 포항 살아요. 아, 포항 민순이구나. 그 본인 문과일까요? 이과요. 대학교 갈 거예요? 가야죠. 뭐 무슨 학과 가고 싶어? 건축공학과요. 뭐 콜로세움 본 적 있어요? 콜로세움이요? 아, 죄송합니다. 그 건축공학과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학교에서 진로 검사 했는데 그냥 그거 나와서. 가수구나. 아니 진로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건축공학과 뭐 다른 설계 관련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거 중에 하나를 뽑고 네 인생은 그 거기에 맡기면 어떡해 10 프로그램에. 아니 5개 정도 나왔는데 다 찾아보니까 건축공학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아,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섬세하게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뜨개질 좋아요, 뜨개질? 아니요. 미안합니다. 그 공부할 때 보통 뭐예요? 공부 안 할 때? 쉴 때? 아이돌 영상 많이 봐요. 본인 누구 팬이에요? 보통? NCT 127? NCT 드림. 앨범을 직접 구매도 합니까? NCT는 좋아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전에 좋아했던 아이돌. 이전에 누구 좋아했어요? 엑소? 하이라이트 좋아했어요. 아, 하이라이트. 그 미미누는 좋아해요? 아, 미미누 좋아하죠. 미미누 왜 좋아요? 재밌어서. 재밌어서. 잘 땡겨서. 뭐 유튜브 또 보는 거 있어요? 오킹도 봐요. 오킹 미미누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미미누. 정확하게 판단하는구나. 인기에 휩쓸리지 않네. 여보세요? 네. 오케이. 아무튼 저기 그 고맙고요. 네. 네. 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미미미는 너무 잘생겼고 50만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몇 살이야? 저 17살이요. 친구야, 너 어디 살아? 아, 저 전남이요. 그 여자친구 있어? 두 달 전까지 있었죠. 두 달 전까지 있었다 헤어졌어? 뭐 걔 틈 먹고 갔니? 아, 여자친구는 그냥 예쁜 친구, 공부 안 하는 친구여가지고. 예쁜데 공부를 안 했다고? 뭐 아직도 예쁘다 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아니, 방금... 그러게요. 아, 그럴 수 있죠. 저기 형, 그때 전 여친 썰 봤어? 아, 못 봤어요. 야, 그럼 너 뭐 보고 미미나? 너 설마 성대모사 너도? 아니, 중독 소실이랑 시험 후기 같은 거? 시험 후기? 고3 시험 후기인데 그게 볼 수가 있어? 아, 저 과학은 많이 빼놨어가지고. 아, 너 선행, 뭐 수학 선행 어디까지 하는데? 미적분 하고 있고 화투 하고 있어요. 야, 아니 서울대 가겠는데 너 의대 가고 싶어 공대 가고 싶어? 저 공대요. 서울대 화공과. 그 주변에 친구들 유튜브를 좀 보나? 많이 보죠. 보통 뭐 봐? 네. 보통 뭐 솔직하게. 거의 다 롤. 100명백 중3 지금 연속으로 롤? 제 친구들은 살짝 티어대가 있어가지고 다이아 둘에 플레 하나. 너는? 아, 저는 골드 현진. 너도 뭐 탈론 아칼 이런 거 아니? 아, 전 서포트해요, 서포트. 아, 여자애 좋아하겠다. 야, 서포트한 남자가 매력 있잖아. 맞죠, 서포트한 남자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
미미는 잘 안 보겠네 애들. 제 친구들이 공부하는 애가 없어가지고 잘 안 봐요. 알고리즘에도 안 잡히겠구나. 살짝 물어보니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등학교 들어가면 좀 더 아는 사람 많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확실히 성적에 관심도 많아지니까 좀 거지 않을까요? 말한 게 어렵다 없다. 엄청 어른스럽네. 아 그래 아무튼 저기 열심히 해서 고대 오지 말고 서울대 가라. 네. 그래 파이팅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화 여보세요? 몇 살이야? 예비 고1이요. 너도 중3이야? 네. 야 너 어디 살아? 저 전주요. 전주김밥 맛있어? 아 그거 맨날 물어봐요. 맛 없어요. 진대로. 아 미안하다. 너 미미는 어떻게 알게 됐어? 중3인데. 그 뭐지? 그 형 중3인가?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머리 밀었다는 친구. 아 그 썰 봤구나? 네. 썰 같은 거 좀 볼만해? 아 재밌어요. 제가 애들한테 맨날 구라거든요. 아 진짜로? 애들이 안 봐요. 애들 안 봐? 네. 애들 뭐 보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해 보통 애들 공부 안 할 때? 클로 하던데. 클로? 클로가 뭐야? 클래시 로얄이요. 모바일 게임? 뭐 너는 그럼 잠만 자고? 아 저도 하긴 하죠 롤. 걔 어떻게 되는데? 저 안 돌려요 내가. 너 친구들이랑 뭐 일반 게임만 해? 네. 그래 내가 안 돌린 게 낫다 야. 대학 갈 거야? 네 가야죠. 뭐 가고 싶은 과 있어 지금? 저 생물교육과요. 선생님 되고 싶어? 네. 오 생물교육과 왜 생명과학이야 물화생지 중에? 생명이 그나마 제일 재밌던데요. 근데 또 수능 생명과학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짜증날 수도 있어. 저기 뭐 내신 따기는 공학보다 괜찮을 테니까. 네. 여기 가서 친구 잘 사귀고. 예비 고리야 좀 떨리겠구만. 아 맞아요 오늘 그 입학 등록서 내고 왔어요. 입학 등록서? 네. 남은 겨울방학 저기 학원 좀 다녀? 네. 무슨 학원? 수학영어과학이요. 수학영어과학? 네. 아 진짜 개빡세겠다. 오히려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또 국어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1 3월에 한 교육청 모의고사 볼 거거든? 아 그래서 지금 내상비 사서. 오 그렇지 하루에 나 딱 그 말 하려 했는데 아이 저 똘똘하네. 꾸준히 읽기 연습만 하면 돼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가 뭐야 썰 말고? 줌들벨인가? 줌든벨도 봐? 네. 문제 푸는 거? 네. 오 공부 좀 좋아하네. 아 줌든벨 그럼 또 형이 또 한번 준비해볼게. 아니 근데 저번에 갑상생 그거 못 맞추는 거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뭐지? 그 갑상선을 왜 못 맞추지 하고 있었어. 야 너 꼭 나와라. 다음에 하면 네 꼭 나와라 알았지? 너 와서 그 전주담이랑 해야 돼 알았지? 너 여기 선배들 가만히 있지 않아. 거기 전교일등도 있고 있었는데. 의대도 있었어 임마. 다음에 꼭 나와. 야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 아 형 진짜 50만 축하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아무튼 더 열심히 할게. 네 그래 고생했다. 랍스타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고마워. 네.